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은 지난번 테슬라의 모델3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이 만든 전기차인 기아 자동차의 니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니로. I'm Niro. 기아의 니로는 2016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 모델이 먼저 출시를 하였고요. 2018년도에 순수하게 전기차 EV 모델은 2018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차량이 2018년도에 출시한 초기형 EV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서 전기가 충전되는 방식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전기차처럼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EV는 순수하게 전기로만 가는 차량이라고 구분이 됩니다. 니로는 제5회 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2018년도에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요. 내연기관의 자동차와는 다르게 배기량으로 모델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전기차답게 킬로수로 모델이 나눠집니다. 일반 패키지가 있고 슬림 패키지가 있는데 일반 배터리는 385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슬림 패키지는 246km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프레스티지 등급과 노블레스 등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노블레스 등급에서 풀옵션으로 가면은 한 5,5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승용차처럼 보이지만 니로는 크로스오버 소형 SUV입니다. 경쟁 차량으로는 쉐보레의 트렉스가 있어요. 초반에 출시했을 때는 굉장히 판매량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작인 현대의 아이오닉이 있었는데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현기에서 니로를 출시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이오닉이 출시됐을 때 정차 중에 막 뒤로 밀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이 아니라 뒤로오닉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 니로가 출시됐을 때 그거를 밟지 않았냐,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니로가 아니라 뒤로가 될 뻔했는데 현기에서 정말 야심차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니로는 1회 완충으로 38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주분 말로는 항상 400km 이상을 주행한다고 합니다. 마력과 출력을 논할 수 없지만 뭐 환산을 하면은 201마력에 40.3토크를 가지고 있어서 시내 주행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테슬라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주행, 가속 이런 것들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정말 막힘없이 나갑니다. 막힘없이 나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35년도에 이제 내연기관의 차들이 등록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아마 현기에서 날아다니는 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잘 만든 차예요. Throughout time, automakers have spent a lot of time talking about the future. This is the future on wheels. About their unflagging commitment toward building the electric cars of tomorrow. The world of just around the corner. At Kia, we don't sit around dreaming of a brighter tomorrow, because we already made it, so that you can have it today. Meet our lineup of electrified Niro SUVs, because the future is just the future, until we make something of it. 니로의 외관을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었다라면 훨씬 더 잘 팔렸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내연기관 자동차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부분만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면 그냥 뭐 내연기관 자동차랑 틀릴 거 없을 것 같아요. 헤드램프를 보시면 굉장히 길게 후드를 반이나 잡아먹는 헤드램프가 굉장히 특징이에요. LED 방식이고요.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데일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안개등입니다. 전면부에 특이하게 여기가
충전 포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청록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색깔들을 조금 더 강조를 했더라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을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 조금 아쉽고요. 안전을 위한 전방감지 센서라든가 이 밑에 하단부의 검정색으로 디퓨저 느낌을 주는 거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휠 사이즈는 17인치고요. 2545에 17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전기차들의 특징이 이렇게 휠이 거의 다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떡판 같은 휠을 장착을 해놓은 게 특징이고요. 사이드 미러에 보시면은 LED로 된 방향 턴 시그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없지만 SUV답게 루프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도어 개폐 방식은 눌러서 잠그고 열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차체가 좀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내 공간은 거의 스포티지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로의 후면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잘생긴 루프 스포일러예요. 안전을 위한 스탑 램프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리어 와이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예쁘게 생긴 테일 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면발광인데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 방향지시등, 턴 시그널이 요거는 또 전구야. 요게 조금 언밸런스하다. 역시 형제차답게 스포티지와 뒷부분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기차답게 배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를 볼게요. 자동이 아닌데 자동처럼 올라가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트렁크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자, 보시면은 캠핑이나 이런 데 놀러 가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차박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트렁크를 가지고 있어요. 뒷좌석 시트를 폴딩하면은 보시죠. 차박 되겠죠. 자,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좋다, 진짜. 생각보다 아늑해 보이고 누워서 바깥을 바라보는 풍경이 괜찮아요. 짐을 이렇게 꺼내기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죠. 일반적인 차량은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을 평평하게 안 만들고 밑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 차량은 정말 놀러 가서 차박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평평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긴 해요. 이런 것도 좀 자동으로 전기차답게 이렇게 좀 첨단 옵션을 장비들을 넣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뒷좌석을 보겠습니다. 와, 공간 진짜 넓다. 이거 뭐 앞에 레그룸도 넉넉하죠. 암레스트도 있어서 괜찮다. 뒷좌석 옵션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팅 시트도 있는데 가운데 또 송풍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220V 포트가 있어요. 차박을 하라는 거지. 집에서 갖고 온 어떤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 220V 포트를 이렇게 넣어둔 거는 세심한 배려네. 놀러 다니기 진짜 캠핑 다니기 좋게 해놓은 이거 깜놀인데? 인조가죽일 건데 질감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괜찮고요. 썬루프가 있으면 조금 더 개방감이 좋아서 놀러 다니기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5,500만 원, 풀옵션 가격이 5,500만 원인데 그 가격이면 결코 싼 금액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구나. Ta-da! Soon you'll be seeing a lot more of this Niro and that Niro. Stay tuned. 니로의 실내를 보겠습니다. 니로의 실내는 일반 자동차와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놀라는 게 지난번 테슬라는 진짜 전기차답다? 뭐 이런 게 어울렸는데 오늘 보신 니로는 일반 자동차와 다를 게 없습니다. 도어 부분부터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 차가 그냥 일반 그냥 저렴한 차량같이 생겼지만 이 차량은 고급차입니다. 가격도 고급이죠. 그래서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안에 인테리어가 하이그
싱크로시 재질로 되어 있어갖고 지문이 많이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왼쪽 부분에는 조명 밝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측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차세 제어 장치. 계기판을 보시면은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가운데 트리 컴퓨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인데 전 기아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스티어링 휠이에요. 왼쪽에는 핸즈프리라든가 모드,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거의 뭐 반자율 주행이죠. 모든 부분이 이 스티어링 휠 안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센터페시아도 일반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상단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고요. 오디오, 좌측에 스마트 시동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에어컨 공조 패널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밑에 USB C거잭 포트가, 밑에 보시면은 또 커다란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어 부분이 이제 좀 일반 승용차와 다른 점이죠. 원래는 기어 봉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다이얼 방식이에요. 왼쪽에 후진, 중립, 드라이브, 그리고 P버튼이죠. 파킹 버튼이 있습니다. 히팅, 그리고 통풍 양쪽 다 되는 방식이에요. 오토 홀드 버튼이 있고요. 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핸따 버튼이 있고 PDC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바꿔주는, 아까 전에 주행할 때 이 버튼을 눌러서 바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기판에 자, 스포츠, 에코, 노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해봤는데 차가 확실히 다르게 나갑니다. 기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커버를 닫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가 되고요. 수납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쓸 때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커버를 닫을 수 있게. 룸미러에는 하이패스. 자, 유보 버튼을 누르면은 목적지를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목적지를 말하는 내비가 준비가 되는, 서울시청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유보를 누르면은 준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놀러 다니고 가족용 차량으로 쓰임새가 좋을 것 같은 니로의 실내였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선을 넘지 않는 게 세상 똑똑. 스마트 SUV, The New Niro. 짜잔, 차주분에게 차키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니로의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촬영하면서 모기를 진짜 50방 넘게 깨물린 것 같아요. 떠나볼까요? 자, 시동.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 걸린 거야 이거? 자, 오, 시동 걸린 거였어. 와. 체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느낌 자체가 테슬라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마치 내 차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엄청 편하다. 이 차도 전기차도 길들이기가 있나? 진짜 쑥쑥 그냥 악셀 올리면은 굉장히 반응이 역시 전기차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서스펜션 느낌도 지금 제가 과속방지턱을 두 개를 넘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진입을 하는 걸 제가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뭐 가속감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내 차 같아요. 내가 전기차를 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 느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쭉쭉 잘 뻗어나가는 그런 내연기관의 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아... 부드럽게 잘 나가네. 이거는 좀 차 같다라는 느낌 있다. 좀 이건 좀 차 같네. 뭐 옵션도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HUD가 없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선루프, 일반적으로 나는 전기차를 타 이런 맨 처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전혀 1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다. 뭐 이게 아주 최고의 장점이지. 내연기관 같은 전기차 이런 느낌. 이 차는 뭐 다른 차들과, 지금 현재 출시되는 차들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다르죠, 물론. 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거 외에는 뭐 전혀 전기차 같은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없을 수도 있고 전기차를 사는 입장에서 조금 더 좀 뭔가 다른 거를 느끼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지만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잘 만들었다, 진짜.
테슬라와 가장 다른 점, 주행하면서 가장 다른 점은 주행하는 느낌.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악셀을 밟고 가다가 악셀을 놓음과 동시에 차가 이렇게 거의 브레이킹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내가 어제도 타고 그제도 탔던 차들과 똑같은 악셀에서 발을 떼면은 똑같이 서행하고 탄력으로 운전하는 그런 거는 뭐 그냥 일반 자동차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외관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차가 좀 잘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외관 어떤 비주얼로 봤을 때는. 근데 정말 차 잘 나가요. 무리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쭉 나간다. 악셀에서 발을 뗐을 때 탄력적으로 서행하면서 딱 멈춘다. 이런 부분들, 이게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훨씬 더 잘 맞는 거죠. 정말로 내가 전기차를 지금 내가 타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시승입니다. 주행 모드를 이렇게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스포츠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야, 잘 나가네. 오히려 차체가 못 받아줄 것 같다, 이건. 오, 잘 나간다. 정말 소리 없이 강하네, 진짜. 야, 전기차도 이렇게 일반 차량들과 같이 스포츠를 누르면 변하는구나. 근데 약간 뭔가 소리가 없이 막 뭐가 윙 하고 가니까 좀 무섭다. 잠깐만, 그럼 노말에서 제가 지금 아까 밟았던 것처럼 한번 밟아볼까요? 아,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르긴 다르네. 스포츠로 놓고 달렸을 때랑 가속감이 조금 다르긴 하네. 와, 근데 차 진짜 잘 나가네요. 오, 잘 나간다 진짜. 부드러운 느낌도 좋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잘 만드냐. 아, 정말 잘 만든다. 아, 이게 뭐 테슬라가 낫다, 이 차가 낫다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이 차는 정말 차 같아요. 차 같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을 하는 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테슬라는 진짜 좀 이게 현실적인 차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이제 자율주행 나오면은 뭐 나는 밥 먹고 차 안에서 밥 먹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정말 향후 10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향후 10년이 뭐야, 한 5년만 돼도 돌아오겠네. 내가 정말 나는 전기차를 탔고 어떤 나는 좀 얼리 어답터다, 나는 남들보다 좀 다르게 내가 전기차를 타는 거를 무자비막지하게 뽐내고 싶다 이러면은 당연히 테슬라로 가야 되고, 나는 조금 모든 걸 다 잡고 싶어 근데 내연기관도 포기하지 못하겠어 이랬을 경우에는 국산 현기에서 나오는 이런 니로 같은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테슬라 물면은 굉장히 이질감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비주얼보다 훨씬 더 잘 나가. 뭐 이런 거 봤을 때 아, 정말 어떤 이 현대 기아 자동차, 우리가 만든 우리나라의 차의 엄청난 발전에 이렇게 박수를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자동차의 니로 전기차를 만나봤습니다. 지난번 테슬라에 이어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우리의 차 니로인데요. 디자인만 빼놓고는 뭐 기아의 니로가 테슬라 모델3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정말 풀옵션으로 했을 때는 또 테슬라 모델3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구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전기차 특집으로 2부를 제작하다 보니까 테슬라와 많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부분 테슬라는 어땠는데 이 차는 어떻네? 뭐 이런 것들. 니로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더 받았어요. 물론 비주얼적인 면이. 왜냐하면은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는 실내에도 아무것도 없고 뭐 송풍구도 안 보이고 그냥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딱 달려있고 실내가 끝이었는데, 이 차량은 지금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차들과 똑같은 외모와 똑같은 뭐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나? 이런 생각은 정말 가속할 때,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엔진 이런 것들 외에서는 진짜 뭐 정말 이질감 1도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친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집에 아니면은 회사에 충전 포트가 있는 분들이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가정집 전력으로
기준으로는 한 24시간, 충전이 완충되려면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고속 충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충전 시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차를 샀을 때는 내가 이제 전기차를 탔으니까 어디 가서 1시간쯤 충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주행을 한다면은 정말 충전이 안 됐을 경우에 항상 어딜 가서 충전을 하고 그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오늘 만나본 우리의 전기차 니로는 약간 아직까지는 한 2% 부족한 완전 전기차의 느낌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모기를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50방은 넘게 물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아프고 따갑고 그래서 리뷰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제 날씨가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간지러워. 아우 간지러워. 어우 정말 목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엄청나게 뜯기네. 엄청나게. 아 죽을 것 같다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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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끝내야겠다. 아 진짜 온몸이 지금 다 아우 따가워.